그렇게 있어? 저희끼리 얘기하죠. 그죠? 그럼 휴지 형이에요. 형도 혼났잖아요 저번에.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지금 울 것 같아 지금. 너 나와. 너 거기 앉아있지 마. 너 절로 가. 지금부터 더 라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라인업. 딜. 뭐야? 우와. 우와. 안 되나요? 중복 가능해요? 아, 저도 그러면 1등이죠. 난 2등인 것 같아. 아니, 뭐야? 혼자 저기 있어? 저는 독방을 쓰기 때문에. 저희끼리 얘기하죠. 그죠? 예. 네, 좋아요. 누구 먼저 할까요? 언니. 막내인 위니. 아, 예. 저는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니까 방 싹 돌아보면, 거실 싹 돌아보면은 냉장고 있고 커튼 있고 주력 있고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제가 평소에 저의 공간을 되게 깨끗하게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은 뭔가 약간 좀 깔끔하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룸메이트인 이제 빅군 입장은 어때요? 옛날에는 공감했거든요, 그 깨끗하다는 말에. 네. 요즘에 보면은 그런 큰 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있습니다. 정리를 딱히 안 하고 요즘은 그냥 있어요. 막 애가 바뀌었다. 네. 민재 군이 생각했을 때 윙 군은 어때요? 윙 군은 조용한데 네. 지저분해요. 아. 왜냐? 왜 지저분하냐? 옷들이 땅바닥에 막 있어요. 네. 옷이 침대 밑에서 나와요. 그리고 무슨 옷장이 터졌는지 옷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인정. 이거 인정. 숙소를 쓸 때는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베스트 룸메이트가 아닐까. 그럼 룸메이트가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등 자리는 일단 민재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나와주세요. 네. 빅구는 왜 2등이라 생각했어요? 저는요, 어지럽히게 쓰진 않고요. 뭐 더 그렇게 더럽지도 않고. 아닌데? 2등은 아니지. 빅형이랑 제가 호텔 룸메이트를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네. 빅형이 들어오자마자 막 가방 쪽에 던져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된다니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놔요. 그럼 윈이랑 또 자리 바꿔야겠네요, 빅이는. 아닙니다. 윈보다는 제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짜파게티 먹고 설거지를 안 해놓고. 그건 휘진이 형이에요. 아,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넘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달 음식을 먹고 왜 자꾸 그 상 위에다 뜨고 그냥. 아니, 테이블 위에 이틀 동안 있었다니까? 그건 휘진이 형이랑 저예요. 근데 웬만한 휘진이 형. 뭔 소리야. 배달 음식을 안 먹는데. 진짜로. 저는 일단 요즘 최근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설거지를 안 해놨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설거지 솔직히 바로 하기 귀찮지. 제가 원래 저는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하는 편인데 윈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또 그게 새벽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래 한 3분이면 바로 하는데 제가 덜 먹었어요. 그래서 이건 윈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숟가락 먹어가지고. 확실하네요. 우리 숙소에 재밌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도 저희 숙소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뒤늦게 이미지 메이킹 하자고요. 깨끗해요. 깨끗해. 더럽니다. 더럽진 않아요. 어쨌든 저희 MCN은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저랑 민이랑 같이 쓰고요. 저랑 승민이 형이랑 빙이 형이랑 같이 씁니다. 캐스지의 형 독방. 멤버들이 제가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다고 배려를 해줘서 네, 혼자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끌어내려야죠. 3년 썼어, 3년. 끌어내려야 3년. 눈물이요? 눈물? 솔직히 이 정도 되지 않나. 이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 되지 않나. 네? 아, 채워줘요. 너 중복 돼. 아, 근데 1등인 것 같은 게 제가 운썰이 많아요. 연습실에서 두 번 울었는데 다른 형들은 막 울어 운썰이 없거든요. 저 있어요. 두 분 빼고 없잖아요, 그렇죠? 캐슬리 형 콘서트 때 울었고. 그럼 이분이 여기 2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는 2, 3년 전에 연습실에서 그냥 아 연습이 막 안 돼 하고 막 울었을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20살인데 이제 울까요? 형은 이제 25살이신데 이제 우셨으니까 2등이에요? 그래도 아, 2, 3등? 내가 2, 3등이고 그럼 자리를 바꾸죠. 형 1등! 형 1등이죠. 제가 1등이라고요? 아 1등이래요. 자리를 바꾸죠. 이렇게 공동 1등 아닌가요 그냥? 아니죠. 윙군이 더 많이 울었는데. 아 많이 울긴 했는데 어렸을 테니까요. 형은 언제 울었는데요? 저요? 네. 저 최근에 울었어요. 아 저한테 혼났어요. 저한테 혼났어요. 문제군 연습생 때도 혼나서 많이 울었어요. 저한테 혼났어요. 나 한 번 울었어요. 뭔 소리야. 나 한 번 울었어. 제가 최근에 저한테 혼났잖아요. 안 받아주면 그만해. 너 자꾸 그렇게 할래? 어. 네, 그래서 자꾸 큰 소리 쳤더니 제가 발발 떨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받아줘야 돼 내가? 최근에 애니를 보고 울었어요. 이게 클라이막스가 딱 나오니까 또르르 하면서 흘리더라고요. 이리 오시죠. 저는 그래도 콘서트 때 우리 팬분들이 준비해준 영상을 보고 온 건데 저희는 그때 안 울었으니까. 네. 네. 1, 2, 3, 4, 5 이렇게. 제가 운 적이 있나요? 형도 혼났잖아요 저번에.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지금 울 것 같아 지금. 이거 그래도 한 2위 정도, 2위 정도 되지 않을까. 고민 중이야? 고민 중. 너랑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최근에 진짜 다들 약간 옷 같은 거에 신경을 써가지고 거의 다 1, 2가 아닐까 저는. 아니 전 그래도 양심상 여기 있습니다. 나도. 왜 1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요? 네. 일단 저는 옷을 좋아하고 네. 저만의 스타일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캐슬제이 형의 그 옷 스타일은 형의 스타일이 있다기보다는 확실해요. 막 약간 힙합 룩이면 힙합 룩. 댄디하면 네, 댄디하면 댄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뻔하다, 뻔하다네, 뻔하다. 너가 할 말 아니야.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는 진짜 연습복밖에 안 입었거든요. 그 네. 네, 세 개 주구어져 있는 네. 딱 달라붙는 거. 그거. 그게 가장 멋있는 줄 알았어요. 휴진이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한정적이에요. 그냥 그래. 뻔하다, 뻔하다. 뒤에서 봐도 어 휴진이다. 저는 그렇게 과한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 약간 휴진이 스타일은 제가 그 정의를 하자면 그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셔츠 코디 검색하고 나오는. 아. 네, 절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아. 그냥 제가 아 오늘 이거 입어야지 해서 한 거예요. 뭔지 알죠? 남친 룩 검색해서 나오는 딱 그 옷들 검색하는 거 보긴 했어요. 뭔 소리야. 이거는 순위정한 게 아니라 무슨 설거지 안 한다 뭐 검색해서 입는다. 최악이네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앉으실래요? 그냥 이렇게 하죠. 1, 저는 1, 1.5, 2 해요. 나는 3.18. 3.18. 저도 막 옷을 막 안 예쁘게 입는 편도 아니고 예쁘게 입고 싶은 나이면 예쁘게 잘 입는데 문제는 옷을 한번 사면은 그 옷을 1년 내내 입어요 제가. 뭐 빨긴 합니다. 빨긴 하는데 예, 코디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같은 옷을 계속 입어요. 그게 아쉬운 거죠. 진짜 비꾸는 쇼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거 입고 춤추면 멋있을까요? 어 맞아요. 네. 옷을 사거나 고를 때 이거 입고 춤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핏도 살짝 더 오버핏으로 가는 것 같고 저는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게 무대를 해야 된다는 주의라. 아. 네. 빨리 와 형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한 네. 여기 가운데 요쯤? 어 1위가 없는 건가요? 1위가 없어요? 네. 그럼 일단 민재군이 앉아 계시죠. 아 그래요? 저 반쯤 앉아 있겠습니다. 네. 아 난 여기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휘준이 형이랑 붙어 있잖아요. 네. 보통 둘이 숙소 있고 둘이 같이 노니까 서로 개그맨이구나? 노이준만의 개그맨이죠. 민만의 개그맨이죠. 아, 잠깐만 이러면 결국 저는 꼴등이네요. 왜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멤버들을 웃겨줄 때는 진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재군이 아재 개그에 빠져 있어요.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어떤 개그일까요?
아, 빅형이 이제 저랑 같이 국밥집에 갔어요. 순대 정식 하나 하고요. 그 수육국밥 이거 해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젓가락을 다 놓고 제가 딱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 나와. 너 거기 앉아있지 마. 너 절로 가. 솔직히 웃기지. 옆으로 당겨. 너 절로 가. 너 여기 앉아있어. 여기가 꼴찌 자리거든. 자, 휘준군. 휘준군은 왜 여기 앉아있죠? 1위로 바뀌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한 번씩 그 치고 들어오는 드립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약간 노시라 항상 막 노잼이다 이러면서 제일 재미없다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그래도 저로 인해 웃는 일이 있지 않나. 아, 예를 들면요? 꼴등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자, 1등이 되신 사람이 어떠신가요? 아, 저는요 네. 언젠가부터 샌드백 역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죠. 아, 이거 이대로 자리 잡으면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이대로 자리 잡으면은 몇십 년 동안 이 포지션 할 텐데 3-4년이 지난 지금 완벽한 샌드백이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멘탈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와, 재밌는 역할은 아니네요. 재밌는 역할은 아니죠,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원조 슈퍼 분위기 메이커. 왜 여기 계시죠? 문을 떠보니 네. 여기 있네요. 사실 저희 다섯 명 다 재미가 없어요. 다섯 명이 모여 있으면 재밌지 누가 한 명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라. 네.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요. 저는 그 CG로 좀 오늘 안 나온 걸로 편집을 해주시면 아, 장난이고요. 앞으로는 깨끗하고 설거지 잘하고 센스 있는 옷 잘 입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저는 사실 오늘 순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나 마음에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인터뷰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쟤네들 막 더럽고 옷 입고 이런 애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또 공백기가 꽤나 길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아마 멋지고 새로운 앨범을 들고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와 함께 같이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투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MCN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MCN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Hello, the moon, Chris, we are MCND!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If you had fun,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o SELLO!